네,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 지났어요?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이 되었군요. 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승재 씨 이번에 또 먼 곳을 또 다녀오셨는데 재생에 가장 비싼 티켓을 끊고 미국이 더 비싸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호주가 더 비쌌어요? 훨씬 비싸요. 아, 그래요? 훨씬. 진짜?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게 뭔가 시기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나? 그죠. 제가 그 구정 딱그 시작할 때, 그때 티켓이 한창 비쌀 예, 때 미리 끊어도 그때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호주 다녀오셨는데 태국에서는 어디 갔다 오셨나요? 방콕이요. 방콕? 방콕에 거기 야시장은 못 가고, 네. 거기 뭐 RCA인가? 네. 그쪽 근처. 그렇군요. 네. 그냥 가서 뭐 밖에서 그냥 먹을 것 그죠. 좀 드시고 좀 밖에 즐기셨나요? 스트리트 푸드는 네. 한세 가지 정도밖에 못 먹고. 그렇군요. 뭐 드셨어요? 태국에서? 전 완자 같은 핫도그 같은 완자 그런 그냥 고기 같아 보이면 다 고기 주워 먹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저는 태국 음식 되게 입에 맞아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 동남아 저도 되게 입에 네 맞아요. 놀랐어요. 전 고수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전 밤에 세븐일레븐을 갔죠. 아는 거 먹으려고? 네. 그러셨군요. 요새 세븐일레븐에 한국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네, 아주 방콕 갔을 때 약간 놀랬던 게그 새벽에 술사 먹으려고 편의점 들어가면은 잠궈놔요, 술 코너를. 자물쇠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아무 데서나 술을 살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그때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병맥주 한잔 마시면서 새벽 그 방콕 거리를 돌아다니려고 편의점 들어갔는데 자물쇠로 이게 잠겨 있고 몇 시까지 판매 금지였고 두유 사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건전한 느낌의 그리고 밤거리 구경을 했었거든요. 우와. 그리고 되게 형들 되게 많잖아요. 형들 그 누나를 가장한 형들 아시죠? 예. 네. 뭐 이런 거그 가격표 들고 자꾸 뭐 놀다 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너무 저기라 저 같은 사람이 여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조심해야 돼요, 태국. 그렇습니다. 네, 호주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은 팬더 멕시코 팬더입니다. 플리 세드웨이스 레더 칠리 페퍼스의 베이시스트 플리죠. 벼룩입니다. 벼룩 베이시스트. 네. 네. 가격은 179만 6천 원. 맥펜치고 상당히 좀 비싼 편이기는 많이 한데요. 비싼 네. 편이죠, 좀. 근데 사운드를 또 들어보면은 또 그런갑다 할 만한 또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뭐 레더 칠리 페퍼스 좋아하세요? 많이 들었었죠. 네. 기브레웨이 같은 거랑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요, 네, 뭐 한국에서? 캘리포니케이션 뭐 네, 유명한 곡들 그죠. 되게 많죠. 뭐또 바이 더 웨이 저희 뭐 시대 때, 저 입시 볼 때, 네. 그게 이제 입시곡으로 하는 애들이 좀 있었죠. 캘리포니케이션요? 그거랑 이제 기브레웨이 그런 거. 네. 뭐 하여튼 참 기행을 일삼는 그런 그룹이죠.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양말. 호주에 양말 끼우고 네, 넷이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이 아닐까. 정말 근데 되게 이 플리가 또 유명한 또 일화가 그 존명이 존경하는 베이시스트로 또 플리를 꼽아서 존명이 되게 그 드림 시어터의 베이시스트 그죠. 존명. 네. 레더 칠리 페퍼스 공연을 굉장히 즐겨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원래 드림 시어터 팬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레더 칠리 페퍼스를 즐겨 아.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존명이 존경하는 베이시스트가 있는 밴드구나 하면서 즐겨 듣다가 이 묘한 어떤 네, 그런 얼터, 펑키, 펑크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묘한 네, 레더 칠리 페퍼스만의 음악에 또 빠져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레더 칠리 페퍼스. 그런 플리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엘더바디의 네, 메이플 C쉐입 넥, 네, 로즈우드 지판의 팬더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 그리고 너트너비가 굉장히 여기가 얇습니다. 네. 아주 네, 좁아요. 38.1mm 너트너비에 7.25인치 아주 둥근 지판 곡률. 그러니까 빈티지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그죠. 그런 네, 넥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64 재즈 베이스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그리고 저기 좀 컨트롤 로브가 각각의 톤이 있죠, 픽업에. 네, 네. 조금 각각의 톤이 있어서. 네, 신기하게 생겼죠. 네. 각각의 톤이 장착이 되어 6일 이슈? 네. 6일. 있습니다. 네, 이거 바로 신체 검사 해볼게요. 네. 그리고 뒤에 여기 플리라고 써 있어요. 네, 플리라고 써 있습니다. 플리의 이 밑에 이거 이빨 빠진 것 같은 이 시그니처 네. 요거까지가 네, 사인이 되겠죠.
117.5 정도? 네, 117.5고요. 무게는 어우. 꽤 무거운데요? 67.5. 생각보다 4연치고는 조금 무겁습니다. 무게가 나가요. 아, 고민된다. 고민되십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아, 저 승태 씨. 네. 칠판 좀 바꿉시다. 네. 너무 더럽다. 펜도 잘 안 나오고. 네. 좀 최악이다. 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어, 깨끗하다. 완전 깨끗하고 잘 나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무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몇 대 몇? 3.98, 4.11. 네. 네, 한번 무게 달아볼게요. 자. 자, 여기. 우와! 제가 맞았네요. 맞았는데 좀 놀랍다. 네, 4.20. 이거보다 더 무거울 줄은 몰랐는데요. 되게 후하게 줬는데. 되게 무겁네요, 이거. 와. 4.20이라고요? 야. 괜찮은데? 두께요. 네. 두께는 40. 네, 12플랫 뒷둘레는 80, 40, 80. 조금 보통보다 네, 편이네, 내기. 보통 1mm 보통보다 1mm 정도. 네. 그죠? 40, 80 이렇게 두텁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무게가 생각보다 무게가 좀 충격적으로 무겁네요. 자, 밑에 둘 다 톤이 있고요. 앞에 거 먼저 앞에 픽업 먼저 해볼게요. 톤 다 올린 상태고요. 네. 네, 찰지네요 소리가. 해상도가 되게 좋네요. 네. 뭐 미펜하고 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 이 소리 좋은데요? 네. 톤을 빼볼게요.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아, 맥펜 소리가 확실히 좀 섞여 있긴 하네요. 그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그 불그스름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자, 텁텁하고 좀 네. 그 느낌. 근데 그 또 미펜스러운 어떤 그 해상도 높은 네. 또 고사양의 느낌도 나고요. 자, 그 톤을 빼볼게요. 아, 맥펜 소리 확실히 나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선 확실히 맥펜이네요. 네. 자, 두 개 다 올리고 톤 다 올리면 아주 상큼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이거? 소리가? 네. 좀 텁텁한 감이 없잖아, 이긴 있는데. 그 맥펜의 그 특유의 그죠? 사운드가 네. 있죠. 어, 그 이거에 그 공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지금 HD TV가 되고 디지털 방송 시작되기 전에 옛날에 왠지 뭘 얘기할 것 같은데 아날로그 방송일 때 그 TV 보면은요 특히 그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MBC하고 KBS하고 그 화질의 그 색감이 다른 거 혹시 느끼셨죠? 저희 아마 저희 세대 TV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MBC가 약간 좀 화사하고 맑은 느낌이고요. KBS가 약간 불그스름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하여튼 뭐 그런 기운이 있어요. 맞아요. 좀 벌겋고 이렇게 색감이 좀 투박한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서 채널의 색감을 보면 어느 채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차이가 났었는데 약간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MBC의 그 색감이 미펜의 어떤 그 사운드 느낌과 비슷하고요. KBS, 특히 KBS1의 그 색감이 맥펜의 그 지금 사운드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감에서 오는 그 미묘한 어떤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게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미펜이 맥펜보다 더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 기술적으로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이 플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규수로만 맥펜 특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없어요. 않거든요. 네, 네, 맥펜적인 어떤 색감은 갖고 있되 퀄리티는 최대한 끌어올렸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KBS 같은 그런 베이스 사운드. 네. 물론 그 옛날입니다. 근데 앞에 픽업 소리는 진짜 좋아요. 네. 이거 듣고 약간 미팬 같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은데. 네. 슬랩 사운드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자, 다 올려볼게요. 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네. 핑거와 슬랩을 오가면서 사운드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나오는 사운드 들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색깔이 있네요. 네, 이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드라이브 비슷하게 걸어놓고 피크 플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플리가 즐겨하는 그런 좀 특이한 색감의 그런 플레이들 있죠.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다크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기본 톤이 그래서 네. 그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솔직히 네. 뭐 저기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까요? 1705회 Fender USA America Professional Precision Bass 거기서 빈 프리셋님 네 빈 프리셋님 2007년도 Fender는 쭈루루루 하다가 마지막에 재즈 베이스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하고 한 줄 평은 든든한 프리시전 마음 놓고 프리시전 오 네. 든든한 프리시전 마음 놓고 프리시전 네 좋네요 빈 네. 프리셋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탐, 어탐, 대탐까지 종횡무진 누비면서 네, 좋은 댓글 활동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빔 프리셋, 유저 프리셋이죠? MT 프리셋. 네. 그렇습니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요. 네, 이 팬과 비교해서 나는 나, 너는 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베이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점 만점이죠? 네, 10점 만점이요. 네. 0.5 단위로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몇 대 몇? 8점. 네. 7점이요. 네. 네. 오늘 점수 차이가 좀 났네요. 네. 좀 후하게 주셨는데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일단 그 터치감이 되게 좋아서 터치감이랑 나오는 소리랑 비슷하게 나와서 네네. 그렇게 컴프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거랑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주고 싶었는데 그건 가격 때문에 좀 깎았어요. 네, 저도 좀 사실 이게 네. 좀 가격 영향이 좀 큽니다. 맥펜이라서 네. 맥펜인데 그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차라리 아메리칸 네. 뭐 스탠다드 쪽으로 그렇죠. 갈 만한 갈 가격이 있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들어서 취향 차이만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 좀 가격대가 좀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가격에서 좀 점수를 좀 깎아봤습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펜 싸다고는 날려버릴 만큼 네. 괜찮은 퀄리티 임해는 분명하나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건드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펜더 맥시코 펜더의 플리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7년 아이바네즈 라인업인가요? 네 라인업이 또 신제품 라인업이 계속 됩니다. 네. 작년처럼 아이바네즈는 사랑입니다. SR은 사랑입니다. 이거 계속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계속해서 높은 가성비의 베이스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아이바네즈 베이스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